이게 95,000원으로 갔다 오고, 이게 평소에 먹으면 그냥 일반적인 맛인데. 자판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선박은 그럴 일이 잘 없었는데. 좌석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지탄입니다. 여기는 국제크루즈 터미널이고요.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티켓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뻔해서 지금은 출구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다 챙겨야 됩니다. 오른쪽이 이번에 타고 가는 거, 왼쪽은 돌아올 때 교환하는 거. 지금 서유는 금액은 티켓은 이번에 얼리버드에서 왕복에 95,000원으로 갔다 오고, 유르세난 터미널 이용으로 출국하는 거 9월달 19,000원 사용했고요. 돌아올 때도 일본에서 시모노세키에서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비용을 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모노세키랑 후쿠오카는 배랑 이제 같은 시간에 출국 심사를 하고, 이제 각각 배 두 개가 출발을 하는데요. 5시 27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좀 사람들이 좀 빠진 다음에 그때 심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승선 대기실에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수석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혼자 와서 가성비 여행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아마 면세점은 따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인들한테 부탁받았던 것들을 조금 살까도 하는데, 지금은 앉아서 지금 여행 계획을 하나도 안 짜놔서 여행 계획을 짜려고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3분이고 승선을 하는 거는 6시 반부터 승선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18시 20분에 타라고 하면 되겠네요. 제 속도는 2등실 112 어? 응? 뭐야? 뭐부터 하지? 없는 그냥 분대식입니다. 분대식. 요즘 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약방에서 지우푼 소리가 다 들리네요. 일본인 할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됐습니다. 1층부터 성이오 배 안을 한번 투어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1층 로비가 홀이고, 여기서 유카타를 입고 사진 촬영할 수가 있는데, 배경이 사진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이 홀인데 일본 것들이 일본 뭐 이래도 음식들을 많이 파는 것 같네요. 노래방도 일반 노래방처럼 잘 돼 있네요. 한 시간에 2만 원이거든요. 배에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단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25시 해본 군복을 입고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할 수 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바가 이러한 모형으로 성이오의 대욕장 모습입니다. 3층은 뭐가 있지? 배에서 타는 엘베. 카페바우는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바처럼
앉아서 음식이나 음료 같은 거, 커피나 뭐 술 같은 거 마시면서 이렇게 밖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여기는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레스토랑 다목적으로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먹을 수 있는 공간들도 많습니다. 식권을 사서 식사를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2층에서 식권을 사서 식사하는 것으로 저녁 식사를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또 감사한데 한번 느끼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권은 어디다가 불고기. 이 선상에서 먹는 게 꿀맛이네. 이건 고추장아찌. 확실히 음식들이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들을 반찬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네요. 이게 평소에 먹으면 그냥 일반적인 맛인데 여기서 먹으니까 좀 많이 꿀맛이 나요. 제가 점심도 별로 안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야무지게 한 판 다 비우고 이제 욕탕에 가서 샤워하고 아까 봤던 3층에 밖에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3층인데 밖에서 2층으로 또 내려갈 수가 있네요. 지금 제가 또 안에가 더워가지고 나시만 입고 있는데 아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간만에 배라서 그런지 이제 감성 돋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맥주 한잔 하기 전에 안주 사러 편의점 갑니다. GS25 건망고 꼴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판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사히 맥주 팔고 있고 여기는 아이스크림 자판기. 이게 엔화인데 상대적으로 엔화가 지금 너무 싸서 엄청 싸 보여요 가격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커피들, 일본 커피들이랑 음료, 뭐 오후에 홍차랑 또 기린 것도 뭐 많이 팔고 있고 여기 녹차랑 다른 음료 자판기들입니다. 순대에 넣어가지고 원데이 라떼 마사히 시스고치 맥주에 오다리 먹고 이 가시으로 커피 한 잔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배가 곧 출항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도 안 되고 많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시끄럽게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어저께 잠을 좀 많이 설쳤는데 다인실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 큰 배도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보통 이제 이렇게 큰 선박은 그럴 일이 잘 없었는데 어제는 좀 날씨가 확실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파선만 남겨두고 있는데 내려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권하고 수수수 마치고 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영수증. 네. 6시 25분부터 선생님 주세요. 아, 예. 하이. 고생하셨다. 일단 방에 왔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먼저 선착순으로 자리를 잡아 짐을 풀었고요. 대안도 먼저 구경하겠습니다. 일본 회사 캄프페리의 하마유오의 모형도입니다. 성유랑 똑같이 제복을 입고 기념 촬영도 가능하고 또 부산 월드엑스포 슬로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극한에는 성유 회사 하마유오의 대욕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하는 음식들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판기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다른 거. 어? 여기는 담배를 너무 싸게 파는데 담배? 술은 좀 뭐 가격은 비슷한 거 같고 듀티프리 이거는 다과 하나 가지 하나? 성이오와 하마유오는 노래방 가격이 2만원으로 동일했고 들어가면 좌측은 흡연실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노래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레스토랑 있고 여기도 바깥쪽으로 해서 레스토랑 좌석들이 있습니다. 여기 크루즈 자판기도 있네요. 성형 금융구역이 아니었는데 하마유오가 조금 더 규제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하마유오의 전경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이어가 훨씬 더 구성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흡연자분들께서는 포장 공간이 성이어가 훨씬 더 많고 또 성이어는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있어서 동선이 훨씬 더 좋고 대신에 하마유오는 자판기가 잘 돼 있어서 음식은 하마유오 기능이나 구성은 성유인 것 같습니다. 맥주를 하나 샀고 2만원 돈이 370엔인데 수입만 여기서 커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여기 30엔짜리 물 하나 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9시 26분 출발을 했는데 좌석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혼자 노방 쓴 것 같습니다.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올 때는 입국 심사라 세관 절차를 밟게 됐는데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바로 짐 들고 나오는 정도로 예약은 직항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